안녕하세요. 상어이모입니다. 자, 이거는 실파입니다. 대파 어린 것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요즘 이게 많이 나오는 때인지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. 이게 한 단에 이만큼 1,500원 줬습니다. 제가 원래는 실파를 살까 하고 갔었는데 그냥 요만큼이 한 1,500원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었거든요. 근데 이만큼이 1,500원 한다니까 앞도 뒤도 안 재고 그냥 샀습니다. 양이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실파를 먹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다 다듬어서 씻어 놓은 겁니다. 실파 계란 스크램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란 스크램블 할 때 기름이 조금은 넉넉히 들어가야지 안 들러붙고 좋거든요. 저는 지금 한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계란 3개. 가위로. 저는 소금입니다. 조금만 넣겠습니다. 너무 짜지 않고 약간 좀 슴하게 볶아줍니다. 이거는 그냥 맨입에도 드실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. 파에 독특한 향, 매운맛 좋아하시면 이렇게 슬쩍만 볶으면 됩니다. 파에 그 매운맛이 싫으신 분은 조금 더 푹 익히는 게 좋고요. 마무리로 후춧가루, 매콤한 후춧가루. 파를 슬쩍슬쩍 볶아놓은 게 맛있습니다. 그 파의 매콤한 향까지 그냥 먹으면 더 좋거든요. 여기서 이거는 브런치로도 괜찮은데요. 포인트, 맨입에 드실 때는 소금을 살짝만. 이번에는요, 간단하게 대파를 이렇게 잘게 좀 썰어주고요. 물을 좀 약하게 넣겠습니다. 밀가루 반 종이컵에 물 반 종이컵 이렇게 넣고요. 소금 약간만 넣고요. 계란 한 개. 여기 후춧가루입니다. 후춧가루. 소금 아주 약간 한 꼬집. 대충 섞었습니다. 이제 아래쪽이 완전 익어서 뒤집어줘야 되겠습니다. 식구가 없을 때, 한 접시만 하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간편합니다. 다 됐습니다. 실파를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뜯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저는 간장이만큼, 이게 남으면 간장이 버려야 되니까 딱 먹을 만큼 부어서 먹습니다.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좀 둘러주면 되고요. 이번에는 계란말이, 실파 계란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란 3개의 햄과 그리고 넉넉한 실파. 아이들 먹이려면 이 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. 실파만 듬뿍 넣어놓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 소금 간을 하면 되는데요. 저는 지금 소금 간을 안 했습니다. 나중에 다 굽고 그 케찹이나 이런 거 이제 뿌려서 그냥 먹으려고요. 계란은요, 불을 아주 약하게 넣어야 됩니다. 이렇게 계란이 잘 탑니다. 색깔도 잘 나고. 여기 이제 처음에 말 부분을 먼저 있죠. 불 쪽으로 이렇게 놔둡니다. 여기서부터 익혀가면서 말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딱 뒤집어주면 됩니다. 네, 너무 일찍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. 돈가스 소스, 토마토 케찹, 이거는 마요네즈, 아이고, 안 나온다. 부들부들부들부들. 잘 안 나온. 자, 이렇게. 마요네즈 소스까지 딱 뿌리면, 이제 아이들 먹기 딱 좋습니다. 아, 어른들도 먹기 좋습니다. 아, 이번에는 파무침 해보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요.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습니다. 작은 스푼으로. 식초. 저는 새콤한 거 좋아해서 하나 반. 진간장 하나. 자, 참기름. 자,
동깨. 이렇게 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. 또 이게 드시고 남으면 그냥 이렇게 새콤하게 절여져서 피클처럼 건져 드시면 됩니다. 제가 식초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. 많이 새콤합니다. 단맛은 안 넣었거든요. 단맛을 안 넣고 무쳐도 되는데요. 대신 식초 조금 한 스푼만 넣으세요. 이거는 안 달게 무치려고 했는데요. 너무 새콤해서 설탕을 조금만 넣겠습니다. 데친 실파입니다. 여기다가 자 액젓 반 스푼 넣고요. 참치액을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진간장을 이것도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참기름, 통깨. 이 손으로 주문하면은 끈끈한 그 액이 자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고 스푼으로 이렇게. 제가 아예 데칠 때 파를 아예 잘게 썰어서 데쳤습니다. 간단하게. 밥도둑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실파를 제가 한 대접을 잘랐는데요. 이번에는 김치 버전입니다. 김치 버전 무침하겠습니다. 이거는 고춧가루를. 그러면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까지 섞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물엿을. 두 개 넣고요. 진간장 한 개.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 반. 저건 액젓입니다. 액젓을 약간 짭짤하게. 세 개 넣습니다. 통깨. 툭툭툭. 대충 버전. 이것이야말로 밥도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낫또 덮밥입니다. 실파 한 단을 사서 여러가지 음식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요 정도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다른 요리에 이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실파 한 단 이렇게 많이 사시거나 집에 많거나 하면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. 한꺼번에 해서 식구들 먹이면 싫어합니다. 하루에 한 가지 나누어서 해주면 좋아합니다.